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예전 음악들을 좀 들을 기회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지금 우리들도 좋아하는 걸 보면은 이게 정말로 좋은 음악은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살아남고 또 우리들이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마도 지금 모실 분의 음악이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사랑받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화제가 됐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아니 그걸 틀어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소개만 해드렸는데 우와! 그리고 시그널. 자, 이분의 음악이 OST로 사용이 됐었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편안해요. 소개해드릴게요. 김창완 밴드의 노래입니다. 아, 왜 이래 쑥스럽네. 그냥 할게요. 길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나보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알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근데 또 깜짝 게스트가 있어요. 이번에 저하고 신곡을 같이 작업을 했는데 반도네온 연주자예요. 근데 고상지 씨라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번에는 청춘을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죠. 김필하고 자, 김필 씨. 필이 잘 지냈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야. 대놓고 하나 물어볼게. 필이는 네. 청춘을 처음에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네. 어떻게 생각했어, 그 노래를? 어떻게 이런 노랫말을 쓰실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많이 생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제가 그 청춘을 만든 때가 81년이에요. 근데 저기 김필이가 86년생이지. 네. 그러니까 태어나기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아니 그 형님, 응? 제가 할 질문을 다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지금. 저는 옆에서 보고 있는데 무슨 김창완의 화선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진행을 혼자 다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아까 절로 뭐 원고라고 갖다 줬는데 거기 그거 그런 게 죄 있었어요. 제 원고예요. 그거를 왜 직접 하시면 어떡해요? 죄 들고 있잖아요 지금.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둘이. 아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그럼 처음부터 다시 녹화해야지. 아 무슨 처음부터 다시해요. 엎질러진 물인데. 아 정말 속상해가지고. 이런 쇼 나와서 혼나긴 또 쯤이네. 그러면 김필하고 제가 청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구도 피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손 치
반갑습니다. 아니 앞에서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아 그건 갈라놓지 여기까지 하라고. 아 이거 보고 있는데 아 김창한의 화산지 같은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자 영원한 청춘 그리고 진짜 청춘 김창한 씨, 김필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 옆에 이렇게 딱 가운데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한결 편안하네요. 예. 왜요? 하긴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김필 씨는 스케치북의 첫 출연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처음 나와요. 저도 뵙는 것도 처음인데 네, 처음 잘 생겼네요. 정말. 멋있네요. 어 그래요? 처음이야? 네. 아, 인사해 여기 유유 씨. 어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떨려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음원으로만 좀 들어봤지 라이브로 하는 거는 직접 들어봤거든요. 네. 예. 이거 같이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선생님 하신 라디오에서 네. 처음으로 그때 즉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했었고 방송에선 처음. 아 네. 이렇게 이 무대에서 같이 김필 씨랑 맞춰보니까 어떠세요? 아 늘 설레죠. 이렇게 청춘이랑 같이 노래한다는 건 언제든지 설레는 일입니다. 아 근데 표정상으로는 아이유랑 했을 때랑은 너무 느낌이 다르던데. 눈빛 자체가 너무 다르던데? 복장도 약간 다르신 것 같고. 아유 보는 눈으로 얘를 보라고요? 아 이해돼요. 아니, 그건 너무 무리죠. 아, 그렇죠. 무리죠.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아무리 대연기자 김창한 씨도 그 연기는 할 수가 없으실 거라고. 어 그건 진짜 어려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곡이 1981년에 이제 탄생한 곡인데 이게 가사가요. 네. 언젠가 가겠지 푸르른 이 그게 청춘. 원래는 이게 네. 이제 그때 이제 심의가 있었으니까 원래 원곡으로 심의를 넣을 때는 네네. 갈 테면 가라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심의 당시에 애상이 너무 슬픈 노래는 금지곡이에요. 그래서 금지를 당했어요. 아, 갈 테면 가라지는 너무 슬프다 이거. 갈 테면 가라지는 청춘이 불러서는 안 되지. 그래갖고는 개장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언젠가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통과가 되더군요. 아 근데 느낌은 완전히 다른데요? 갈 테면 가라지가 제대로죠. 맞아요. 그건 약간 젊은이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럼요. 패기 같은 게 좀 느껴지는데. 그래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요. 맞아요. 그 원곡으로 예, 심의 전 버전은 갈 테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아, 아. 형님 이게 너무 저음이어서 갈 테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너무 저음으로 그냥 한 키 높여서 갈 테면 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갈 테면 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요거 다시 한 번만 갈 테면 가 갈 테면 아 요거 키 좀 바꾸면 안 돼요? 안 돼 일단 이거 지켜줘야 돼요? 아니 뮤지션이요 길 갈 테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는 자기 음이면 가 이게 되겠어요? 아 그러네요. 갈 테면 가라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 그리고 연가가 아니에요. 연가지.
거기 근데 사랑 노래, 사랑 노래라고 이렇게 가사가 돼 있는데 연가가 아니고 영가예요. 예. 영가는 무슨 뜻인 거예요? 마이크 좀. 영가는 그 그냥 찾아보니까 예. 왜 이제 흑인 영가는 이제 그 신앙적인 노래고 그 밖에 언변에 영자 영구할 영자 써갖고 예. 영원영을 써서 그렇게도 쓰더라고요. 오. 그거는 그 그냥 창가의 다른 말로 네. 그냥 그 요즘에 현대 음악화 되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그래요. 아, 영가. 그 젊음의 그 노래가 구슬픈 내 노래가 젊음의 노래가 구슬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 근데 연가로 부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다 연가 사랑 노래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아, 이게 청춘에 그냥,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됐네요, 이 곡을. 네. 아, 알겠습니다. 아니, 이 두 분의 목소리가 어울릴까? 라고 처음에 상상을 하셨던,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딱 울림이 묘한 느낌이 있어요. 두 분의 목소리에서. 약간 힐링? 그리고 또 젊음과, 그리고 젊음을 관통한 사람의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먼저 그러면은 김필 씨가 보는 네. 김청환 씨 목소리의 매력? 굉장히 좀 마음을 뭐라 그럴까요? 잽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권투에 비교하자면 이렇게 엄청 강한 펀치가 들어오는 느낌이 좀 저는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후고, 와, 네. 이렇게 막 이렇게 꽂, 완전 묵직하게 와서 꽂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네. 나레이션으로 그냥 이렇게 그 곡 있잖아요, 선생님 곡 이메이저를 치면이라는 곡도 있는데 그 곡만 들어도 그렇고 이 곡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묵직하고 뭐라 그럴까요? 시크하지만 굉장히 뭐라 그러지? 김청환 씨 목소리가 시크해요? 좀 약간 표현을 시크하게 하시잖아요, 노래하실 그렇죠, 때 그렇죠, 조금. 그렇죠. 네. 오히려 훨씬 젊으시죠, 네, 네. 방식이. 네, 근데 그 굉장히 묵직함이 있는. 네. 김청환 씨 목소리는 딱 나오면 김청환이구나라고 딱 네. 알게 돼요, 진짜로. 맞아요. 그 굉장한 힘인 것 같아요. 아니, 김청환 씨가 이제 내년이면 가수 데뷔 40주년을 맞이를 하십니다. 이럴 때 박수를 막. 네. 진짜 박수 받고 사랑 이거 축하해 드릴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건. 네, 고맙죠. 40년 이게 참 말이 쉬운 거죠. 아, 나 가수하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 드실 때 언제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요? 글쎄 뭐 아직도 꿈이 많은가 보죠.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보다 그 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데 네. 사실 돌아보면은 한 게 거의 막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금도 계속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송구한 마음이나 아니면 그런 갈증이나 저를 이렇게 움직이는 추동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은 김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아, 나 가수하길 잘했다. 네. 이 대답 이후에 대답하시기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런 생각 그래도 들 때 있잖아요. 우리 또 우리 X세대 언어만으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끼리는. 네. 아. X세대. 네. 언제 가수하길 잘했다는 생각 들어요? 저는 오늘이 제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입에 발린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과 굉장히 또 저도 선배님 음악도 제가 듣고 맨날 따라 부르고 네, 언젠가는 이렇게 나도 노래하고 곡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해야지라고 맨날 꿈꾸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늘 스케치북이라는 장소 처음 나오고 또 창원 선생님이랑 또 이 공간에서 창원 선생님의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드신 곡을 같이 지금 또 부르고 이건 디스가 아닙니다, 선생님. 네. 네. 같이 부르고 선생님이란 용어는 네. 어떠세요? 아, 글쎄 뭐 불리는 대로 불릴 수밖에 없죠. 뭐 제가 뭐 아무리 싫다 그래도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 시정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환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이 정말 이렇게 편안한 목소리와 그리고 또 이렇게
투박한 문장으로 라디오로 우리를 매일 위로를 해주시잖아요. 굉장히 바쁘신데 얼마 전에 진짜 신곡 새로운 노래 하나 내셨더라고요. 아 제가 청춘을 불렀는데 좀 전에요. 네네. 아 사실 청춘이 그 제 27살에 그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노래였다면은 이번에 제가 발표한 노래는 제목이 시간이에요. 시간. 제목은 시간인데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청춘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정말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요. 예, 또 좋은 노래도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창한 씨의 다음 무대를 청해보면서 김필 씨와도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필이 네. 반갑다. 응. 자, 두 분 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틀니를 들고 잠시 어떤 게 아래쪽인지 머뭇거리는 나이가 되면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거야. 슬픈 일이지. 사랑 때문에 흘린 눈물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달콤한지 그걸 알게 될 거야. 영원히 옳은 말이 없듯이 변하지 않는 사랑도 없다. 그 사람이 떠난 것은 어떤 순간이 지나간 것, 바람이 남을 지나 저 언덕을 넘어간 것처럼. 유치한 동화책은 일찍 던져버릴수록 좋아. 그걸 덮고 나서야 세상의 문이 열리니까. 아직 읽고 있다면 다 읽을 필요 없어. 마지막 줄은 내가 읽어줄게. 왕자와 공주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게 다야. 왜 이야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시간은 동화 속처럼 뒤엉켜 있단다. 시간은 화살처럼 앞으로 달려가거나 차창밖 풍경처럼 뒤로만 가는 게 아니야.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멈춰서 있기도 한단다. 더 늦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 모든 눈물이 다 기쁨이고 이별이 다 만남이지. 사랑을 위해서 사랑할 필요는 없어. 그저 용감하게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돼. 내가 머뭇거리면 시간도 멈추지. 후회할 때 시간은 거꾸로 가는 거야. 잊지 마라. 시간이 거꾸로 간다 해도, 그렇게 후회해도 사랑했던 순간이 영원한 보석이라는 것을. 시간은 모든 것을 태연하게 하지만 언젠간 풀려버릴 태엽이지. 잘난한 한순간
미치지. 그냥 날 기억해줘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고 싶지 않아 시간이 만든 대로 있던 모습 그대로 시간은 모든 것을 태연하게 하지만 언젠간 불려버릴 태엽이지 언젠간 이번에 모실 분은 한 5년 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6살 나이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죠. 그리고 굉장히 애띠 모습으로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이렇게 커서 21살 성숙한 년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분 노래 듣고 있으면 막 빨려 들어가는 힘이 있죠. 정말 마성의 목소리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끼고 계시죠. 소개해드리죠. 이하이 씨의 무대입니다. 1, 2, 1, 2, 3 더 비참하게 굴지는 마 사라져줘 저 멀리 더 구차하게 울지는 마 다 잊어줘 영원히 No listen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네 그런 동정 따윈 필요 없어 I say game over. Hey, come on now. I said, 아직도 내가 네 거라는 착각은 그만. 예전에 그때 내가 아니야. 아침이 밝는 소리에 꽃은 저만 지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려. Sick and tired 너의 위서 내 어설픈 liar 우 이제 좀 꺼져줄래 I think I'm going crazy Ooh. I think I'm going crazy Ooh. 더 비참하게 굴지는 마 사라져줘 저 멀리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네 그런 동정 따윈 필요 없어 I said 1, 2, 3, 4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1, 2, 3, 4 Game over ooh. Game over 나 같은 여자 어딜 가도 눈 씻고 봐도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네 그런 동정 따위 필요 없어 I say 이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한입니다. 아, 우리 한 씨 진짜 많이 예뻐졌죠. 웃고 웃어요. 오, 정말. 이한 씨가 맨 처음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처음 이렇게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심사위원으로 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랬다면 이한 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있었어요. 양현석 씨도 박진영 씨가 있어. 네. 선택을 해야 돼, 회사를. 아, 어디로 왔었을 것 같아요? 네? JYP, YG, 안테나가 네. 있어. 본인이 딱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되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또 사장님한테 잘못 밑보이면 또 앨범이 3년간 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또 선배님이 옆에 계시니까 또 이렇게 안테나라고 말을 해야 되나? 요? 어떡하죠? 너 우리 갖고 노니? 그렇죠. 사실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팀워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근데 하이 씨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해서 콜라보 제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금 뭐 여러 가수분들 콜라보 한다면은 하이 씨는 어떤 분이랑 좀 해보고 싶어요? 저도 실제로 엄청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을 너무 좋아해서 네네. 자이언티 선배님도 좋아하고 또 그 전인권 선배님 굉장히 좋아해요. 전인권 씨? 네네, 저희 엄마랑 같이 항상 즐겨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전인권 씨를 그럼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자신만의 그런 세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자유롭고 네. 항상 그런 것들이 노래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네네네. 날 것 그대로 같은 느낌 있죠.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 좋아해요? 저는 그것만이 내 세상 좋아해. 그러면 지금 이하이 씨의 느낌으로 그것만이 내 세상은 어떤지 한번 박수로 한번 청해서 네, 살짝 한번 좀 들어볼게요. 느낌이 다른데 좋아요. 그러니까 이하이 씨만의 울림이 확실히 있어요. 목소리의 울림.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에픽하이랑 같이 했었던 네네. 곡이가 뭐였죠? 춥다요. 춥다. 네네. 에픽하이랑 같이 했었던 춥다라는 곡. 네.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한번 살짝 한번 또 들어보고 싶어요. 춥다요. 춥다 저 혼자.
어, 어 좋아 네. 좋아. 자 박수로 이것도. 춥다. 봄이 와 꽃을 피우고 여름이 와 기억이 녹아내려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프파이의 하루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노 아빠 초코십니다. 이하야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난 원래 사계절이 어울리지 않아 차가운 날잖아 모진 성격은 살을 내는 겨울 싫은 바람 할 만큼 알잖아 내가 냉정인 다인걸 겨울바다 같은 심장인걸 배를 띄워 다가오면 알겠지 내가 섬이 아닌 빙산인걸 춥다 주머니에 손을 숨겨봐도 너무 춥다 손을 모아 입긴 물어봐도 자꾸 입술이 든다 나만 춥다 이불로 내 몸을 감싸봐도 너무 춥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봐도 가슴이 구멍나서 휴가 춥다 자꾸 바람이 샌다 아 좀 인사 좀 해주세요. 타블로 먼저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픽하이의 타블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에픽하이의 DJ 투컷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근데 웬일이세요? 갑자기 두 분이. 예. 최근에 나온 EIC 앨범 아. 프로듀싱을 저희 맞게 되어서 지원 사견 해주러 네. 나왔구나. 일단 이하이 씨는 어때요? 이렇게 든든한 오빠 두 분이 계시니까. 솔직히 혼자 활동하면 굉장히 떨리고 네네. 또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또 이렇게 시무룩해지고 그런데 네. 너무 든든해요. 이번 하이 씨 새 앨범을 이 타블로랑 투컷이 이제 프로듀싱을 함께 해줬어요. 하이 씨는 어땠어요? 이렇게 같이 음악 작업해 보면서. 저는 일단 너무 편하게 작업한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이렇게 의견을 계속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 어떤 음악 하고 싶은지를 계속 물어보시고 그런 걸 또 반영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방적이지는 않았구나. 보통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거 해라고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네. 의견을 물어보고 네. 저희는 솔직히 한 게 없어요. 오.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곡을 주고 네. 알아서 했거든요. 알아서 해. 너 좋으면 이렇게 해. 앨범 프로듀서 그 크레딧에 네. 이하이 씨 이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 앨범은 이하이 씨가 프로듀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뚜렷했고 명확했고 네 하고 그 팬분들이나 대중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네 저희가 그냥 덩달아 네 아니 진짜예요 진짜 네, 저희는 그냥 네. 밥상만 차려줬을 뿐 네. 그러면 프로듀서로서 이하이 씨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었어요? 재밌는 게 네네. 아까 저희가 불러드렸던 그 에픽하이의 춥다라는 노래가 네. 에픽하이가 한 3년 딱 3년 동안 앨범을 못 내다가 내게 됐을 때 처음으로 냈던 노래에 이하이 씨가 도와주셨어요. 그렇지. 그래서 근데 재밌게도 또 이하이 씨의 앨범도 3년 만에 내는 건데 아우. 저희가 도와드릴 기회가 생긴 거죠. 네네. 그래서 뭔가 하이 씨가 일단 행복해 할 수 있는 앨범 네 그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고 중요하죠. 저는 좀 더 성숙했다는 이야기를 꼭 듣고 싶었어요. 하이가 맞아요. 그땐 또 소녀였고 실제로 성숙했고요. 네. 맞아요. 아니 이렇게 세 분의 노력이 이제 들어간 앨범이 사실 떨리거든요 발표될 때. 어땠어요? 그 순간 좀 궁금해. 셋이 같이 있었어요? 어때요? 같이 네. 있었죠. 네. 오 어땠어 그때? 그때 새벽 2시까지 그 음원샷 딱 순위가 딱 올라가잖아요. 그때까지 이렇게 괜히 태어난 척하면서 다들 이렇게 표현한 척하고 네 저는 굉장히 떨고 있었고요 막 어떡하지 막 계속 이렇게 이러고 있었고요 그렇게 2시까지 딱 기다렸는데 딱 오빠가 두껏 오빠께서 이제 음원 차트를 딱 확인하시고 어 1위다 하자마자 줄 세우기 했잖아요 그때 네. 그렇죠 네. 그때 아 완전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그랬구나 근데 저는 울었어요 아 진짜로? 네 저 진짜 울었어요 아니 왜냐면은 하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앨범을 안 내다가 이제 정말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1위 하는 걸 딱 보고 너무 기뻐하니까 그게 진짜 그 너무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그게 거예요. 아빠의 마음 같은 거야. 아 그런가? 아 제가 뭐 하이 아빠를 하기에는 아니에요. 저 하루 아빠까지 되는데. 저 젊어요. 네. 근데 에픽하이로서의 활동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언제쯤 좀 새 앨범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게요. 선배님은 토이 앨범. 아 제가 2014년에 제가 한 6년에서 7년 텀으로 한 번씩 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조금씩 더 기다리시면은 에픽하이는 진짜 어떻게 돼요? 저희도 2014년에 냈으니까. 올해는 가능할까? 가능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한번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새 앨범도 새 앨범인데 타블로가 저한테 막 자랑 문자를 막 보내는 거. 4월 달에 무슨 페스티벌 외국에 나간다고 막 자랑 문자를 막 보내가지고 뭐예요 그거는? 코첼라라고. 코첼라? 그게 뭐예요? 네, 코첼라 페스티벌이라고. 네. 굉장히 거대한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네, 1999년부터 시작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그걸 어떻게 알아? 세계 최대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오, 거기 왜 가는 거예요? 아, 과분하게도 초대받았습니다. 오! 네. 그래가지고 네, 사실 저희가 낄 곳은 아닌데 아, 낄만한 그런 사이즈가 아닌데 네. 아 가서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려고요. 네. 아니 잘하고 오세요. 진짜 좋은 경험이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스케치북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께 드리는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좀 어렵고 추상적인 질문이에요. 이 아이의 꿈은 뭐예요? 제 꿈은요. 네. 이렇게 찾아 듣지 않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어딜 가나 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네. 아니 오늘 또 의리로 나와주신 타블로 투커 씨께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 곡 소개를 프로듀서가 멋있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런 곡이다. 네. DJ도 막 하고 그랬으니까. 네. 다음 곡은 여러분이 출근하실 때, 일하실 때, 그리고 퇴근하실 때 들으면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이 아이가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한숨이라는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 곡을 청해보면서 세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자, 이번에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술금 사러 왔어요. 내가 왕이다. 자,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스케치북의 마성의 여인 에이스예요, 이분. 여성 출연자는 이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자, 모셔 보도록 하죠. 박선희원.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질검사원 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정말 딱 이 시간이 오늘 오신 분들과 우리가 함께 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네, 너무 기다렸습니다. 자, 지선 씨, 네. 오늘 네. 수질검사 주제 뭐예요? 바로 소개해드릴까요? 네. 좋아서, 창피해서, 후회돼서, 혹은 열받아서 등등 네. 생각만으로도 이불을 걷어차게 만들었던 이불킥 에피소드들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이불 왕 뽑는 거예요? 이불킥 왕. 이불킥 왕. 이불킥 왕. 그러면 네. 최근에 지선 씨 좀 이불킥했던 경험? 기억? 글쎄요. 제가 지난주에 네. 네, 스케치북에 그 회심의 안면 개인기를 들고 이제 왔었는데 지난주 스케치북 본방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수질 검사가 통편집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회심의 개인기가 못 나갔습니다. 그 진짜 재밌었는데 네. 못 나갔어. 저도 봤는데 박지선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깜짝 와 오. 새벽 2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오호라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예, 네, 오늘 또 그래. 네, 준비했습니다. 한 번 더 해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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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우리 박지선의 안면 개인기. 이거 봐요. 반응 좋잖아요. 나 아니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이런 방구도 안 했는데 예. 요거 한 번만 해줘요. 요거 아 아 와 최고인데? 와 최고야. 이세 동절 어 최고야. 네 너무 영광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훌륭한 분과 닮은꼴이어서 네 자. 오늘의 수질검사, 어떤 분들이 이불킥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시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고, 이런 사연 있네요. 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김류란 님이 택시기사 아저씨랑 서로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아저씨 통화 중. 이런 경우 있어. 네, 그러니까.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대답하는 네. 경우. 아,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예. 예, 아, 이따 같이 만나서 먹읍시다, 불백. 아, 이런 어디서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 나누게 되는 경우 있죠. 유란 씨. 아, 이분이요? 네. 자, 이불키광. 정현희님. 식당 하는데 손님이 술 달라고 하는 모습이 하이파이브 하자고 하는 모습이랑 같아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했는데요. 정말 소주 한... 민망했어요. 아, 잠시만. 소주 한 병 달라고요? 아, 소주 한 병 달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어? 어머? 세상에. 아이고, 그래. 나도 기분 좋... 에이유! 에이! 화이팅! 만나보죠. 네. 우리 정현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에서 왔고요. 나이는 47 먹은 우리 딸하고 같이 왔습니다. 아, 아이고, 그러시네요. 아이고, 여기 근데 식당 일을 하시는데 하이파이브 하셨던 거예요? 네, 손님이 술을 달라고 이렇게 하시길래 민망해서 네, 이렇게 했더니 아줌마 그거 아니고 술 달라고 하는데 되게 민망해서 그날 하루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민망합니다. 아이고. 아, 오늘 따님하고 이렇게 같이 오시게 됐는데 네. 예,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생일이었는데 며칠 전에 네.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방청을 신청을 해줬는데 오. 돼가지고 오. 엄마랑 친구는 지방에서 학교 다녀서 엄마랑 같이 가라고 티켓 줘서 오게 됐어. 보통 이러면 남자친구나 네 없어 친구들이랑 아 죄송해요. 그 얘기는 안 했어도 될 뻔했는데 그냥 어머님으로 올인하세요. 네네. 어머님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엄마 그때 이후로는 소주 잘 팔아요. 그때 이후로 소주를 잘 파세요? 자랑이에요? 하이파이브 안 하고 하이파이브 안 하시고 잘하시는 거구나. 아, 어머님 오랜만에 나들이셨겠네요 지금. 네.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네. 딸하고 데이트하는 기분이. 따님, 근데 그럴 시간이 거의 없으시죠? 바쁘시니까. 네네. 어떤 가수 만나고 싶으세요? 만약에 스케치북에서. 궁금하네요. 네. 나 김창완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추억에 쌓여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 다행이다. 네. 또 어머님 오실 때 오실 수 있게 돼서. 네. 아유, 스케치북 보시니까 어떠세요? 직접 와서 보시니까. 너무 좋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할 정도로 기쁩니다. 우리 유희열 씨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평소에 어머님? 신물이 더 잘생기시고요. 우리 애가 잘생겼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신물이 더 잘생겼어요. 그 웃음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박선 씨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쁘세요. 어머님이 저렇게 웃음이 예쁜 분이셨는데 네 몰랐네요 지금까지는. 아 지금 인터뷰를 왜 했나 싶기도 하고요. 네. 어머님 오늘 사연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님과의 데이트 예, 오늘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다음부터 볼까요? 이충원 씨. 사람 많은 시장에서 막걸리 뚜껑이 열린지 모르고 흔들었다가 주변 사람들이랑 제 머리에 다 뿌렸어요. 아하! 이렇게 흔들다가 이분 한번 만나볼까요? 충원 씨. 이충원 씨? 네. 네. 어디 계신가요, 충원 씨?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 아, 저기 손 들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23살 이충헌이라고 합니다. 아 충헌 씨. 음성이 상당히 좋으세요, 충헌 씨. 아, 막걸리처럼 구수한. 네. 이게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야시장을 해서 안주를 사고 이제 애들이랑 막걸리를 먹자 해서 막걸리를 사는데 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에 내가 컵을 빌려오겠다 하고 애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리 목말라서 까놓은 거예요, 뚜껑을. 친구들이. 네, 근데 저는 모르고 머리. 머리 위에서 딱 흔들었는데 이제 야시장에 사람들 아 이렇게? 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한 번 틀었는데 제 얼굴에 쫙 맞고 이제 주변에 검은 코트 입은 분들이 많았었는데 어떡해 막걸리 냄새 장난 아니거든 그게 네, 제가 계속 죄송하다고 계속 하고 이제 애들은 막 저 웃느라 비웃느라 바쁘고 아 이렇게 다행히 그래도 막 뭐라고 그러셨던 분은 안 계셨나 봐요 네 그래도 아 제가 웃겼나 봐요 아니요 그냥 좀 무서웠을 거예요 웃겼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이불키광 드려야 네, 되는데 네. 어떤 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역시 다 여기 오신 분들이 효녀들인 거예요. 어머님한테 마음이 싹 쏠리시나 봐요. 자, 오늘의 이불키광 정현이님 축하드립니다. 하이파이브 정현이님 축하드립니다. 가셔가지고 이제 또 내일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생업에 또 복귀를 하셔야 되니까 오늘 좀 스트레스 많이 푸시고 그렇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박선 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즘 이 남자 매력에 흠뻑 빠진 여성분들이 진짜 많다고 해요.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또 최고의 매너 그리고 뛰어난 인터뷰 그러니까 인터뷰계의 유재석이란 별명이 있더라고요 자 원래는 음악이 하고 싶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멀리 미국에서 건너오셨습니다 국민 남친 대세남 에릭남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매너남, 대세남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에릭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에릭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요즘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여러분들께서 표현하시는 것 중에 1가구 1 에릭남 보급해야 된다. 네. 어? 그리고 또 에릭남 자기 분열해라. 아메바도 아닌데. 아니, 이게 본인 매력이 일단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이게 말하기 좀 쑥스럽긴 하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최근에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물어봤어요. 뭐가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알려주세요. 근데 매너? 매너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냥 그러고 있어요. 매너인가? 진짜 그래서 네. 이런 사람 남자친구로 사귀고 싶다고 모든 여성분들이 이렇게
단점까지도 다 끌어안아줄 것 같은 그런 힘이 있나 봐요. 뭐라고 했지 모르겠네요. 아, 수줍어하고. 제 매력은 뭔 것 같아요? 아, 슬쩍 봤어요. 아, 저는 뭐 이제 방송에서 네, 유열 선배님 되게 섹시하고 뭐 잘생기셨다는 말을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은 분들한테 왜 얼굴 가리고 그러세요? 아니, 맞는 말이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큰 매력이지 않을까. 아, 뻔뻔함이?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가수가 되려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인 거예요. 용기고. 네. 근데 왔는데 가수보다는 리포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아직도 많아요. 조금 네. 속상하지는 않았어요? 좀 많이 처음에 진짜 속상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가수로 계약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가수분들을 많이 인터뷰하고 배우분들 인터뷰하고 너무 부럽고 제가 질투가 좀 나더라고요. 그 선배님들을 무대에서 보면서 나는 언제 그런 데 설 수 있을까? 아니면 공연 가서 인터뷰하는데 나는 언제 이런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좀 많이 속상해하고 했었는데 근데 또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얻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국말도 많이 들었고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많이 늘고 제가 대한민국의 많은 가수 연예인분들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저를 알게 됐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남을 빛내주는데 네. 오히려 에릭남이 보이기 시작을 한 네. 거지. 그래서 너무 신기하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네. 아 이런 기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해서 됐을 거예요. 아마 조금 이제 돌아왔어요. 에릭남이 첫 번째 생각했던 길과는 약간은 다르게. 네. 근데 꿈이었던 가수가 됐잖아요. 네네네. 한국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어때요? 음악이라는 것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저는 이제 데뷔한 지가 이제 4년 차인데. 이제 앨범은 이제서야 두 번째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도 많았었는데 너무 노래가 앞서간다 아니면 팝스럽다 아니면 트렌디하다. 안 어울린다 뭐 한국 사람들은 이 노래들 싫어한다 막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내면서 그런 평가를 받고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게 참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앞서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얼마나 앞서갔는지 저도 이제 음악을 하니까 제가 네. 평가를 해드려 볼게요. 혹시 썼던 곡 중에서 네네네네. 준비했던 곡 중에 뭐 있어요? 최근에 쓴 곡이 하나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들려드려도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에릭남의 시대를 너무 앞서가셔서 외면받았던 명곡 중에서 한 곡 미리 한번 땡겨서 한번 들어볼게요. 음악 주세요. It'll never be the same. It'll never be, cause no way I won't throw myself away. And it's your last, your fault, can't throw them all away. Oh baby, I can't fall in love. You and I, we done died and we finished now. Yeah. 어떠세요? 오, 좋은데? 아니 진짜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오게티가 하나 있네요. 오게티가 뭐예요? 창법 중에 예, 예. No way. 아, 요거 그냥 무반주로 한번 해보겠어요? No way. I won't throw myself away. 여기에 네. 약간 한 가지 해야지. No way. 하가 No way. 그게 걸리셨군요. 그러면 No way, I won't. 그렇게 그게 난가요? 아니 그것도 별로인데. 원래 그게 좋구나. 근데 저는 사실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데모 가이드라고만 듣기에는 그냥 지금 나와도 여러분들께 되게 사랑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오, 앞서가지 않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히려 앞서가서 우리들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있는데요. 와, 사장님 드셨겠죠? 들으셨죠? 오, 좋다 좋다 아무튼. 좋다. 그럼 저 하나만 더 있어요. 좋아요, 하나 더 들어보자. 근데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요? 춤 좀 잘 추시는 편이세요? 저요? 네. 엄청나게 잘 추죠. 아, 진짜요? 그러면 이 노래가 약간 그 봄 날씨에 페스티벌 아니면 뭐 그런 공연에 되게 잘 어울리고 봄 축제 춤을 추면 되겠구나. 네,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노래 한번 주시겠어요? Into You. 이 노래 들으니까 네 좋다. 좋아요. 나를 이렇게까지 요동치게 했던 곡은 처음이야. 감사합니다. 저절로 몸이 내 안에 리듬이 네. 온몸에서 다 발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느껴요. 이게 느껴져요. 누구나 지금 다 느껴져. 아, 저 사람은 B로 환생했다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춤이 완벽했었잖아요. 너무 완벽했어요. 그래요? 네. 농락당하는 기분 드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에릭남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에릭남과 다음 곡을 들으면서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네. 느낌은 어떠셨어요? 네. 일단 너무 좋았고요. 네네. 기분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인터뷰도 해주시고 네. 제 음악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같이 춤도 추주시고 네,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하면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곡을 청해보면서 에릭남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for you. 감사합니다.